얼마 때 Silent nights recalling you a souvenir of what it could be. 입국 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입국이 아니라 출국 게이트.모자를 줌. 뒤에 브로드캐스트 로얄. 연장선은 아 그러니까 내 연장선 티셔츠. 얘는 쓰레기인가? 치킨이 박혀 있네 이렇게. 그 못생겼어. 치킨 하나 뭐냐 이거? 하나 삼뚱 뭐야 이거? 톰티나 그거. 뒤에는 브로드캐스트 로얄 2018년. 이거 뭐 있어? 되구나. 스위치 손수건. 그리고 이건 뭐냐? 벨크로 패치 크레이트. 뭐야 이거? 붕대! 붕대 벨크로 가방 같은 데 붙이는 그런가 보네. 어, 약간 쭉친다 안 되니까 진짜. 왜 이래? 어? 약간 뭐 부는 느낌. 아! 풍선 아니야? 그거네 이거. 풍선. 이거네. 어 근데 이거 진짜 냄새 별로다. 이게 치킨이고 여기 반대편에 위너. 우와. 지금 씻지도 않고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가 화장실. 아 라이트! 라이트 너무 좋다. 이게 뭐지? 와이파이? 금고. 어? 커피 머신도 있... 이건 뭐야? 얘기해. 커피 물 따는...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음. 와... 고층 건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발맹이가 있어. 바다 근처라서 그런가. 지금 펩시 이게 6,000원이라고? 6개 묶음이? 슈라우드. 슈라우드가 아주 이런 거 해야지. 야, 쓰나 근접으로.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치즈케이크 스토리랍니다. 전 뭔지 몰라요. 디저트 가게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1호점을 아직 못 갔어요.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걔가 약간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뭔 비둘기하고 갈매기가 같이 있냐? 개 귀엽네. 여기가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갔던 Farmers Market이라는 수산시장입니다. 빵집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 너무 맛있어 보여. 그리고 여기가 1호점인가? 간판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지금 아침 7시인데 사람 많은 거 봐. 2 and 1 sold out. This exact. Yeah. That's all. Okay. Insert. 185.68달러. 조금 늦게 왔으면 못 살 뻔해서 줄 엄청 길어졌어요. 아무튼 스타벅스 1호점 이렇게 기념품만 여러 가지 사가게 됐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커피도 한번 먹어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어쩔 수 있나? 시간이 없는데. 예, 아 힘드네요. 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망했어요. 저 노트북 충전기들 놔두고 내렸어요. 아, 비행기 좌석 그 앞에 꽂아두고 내린 것 같은데 불편한데. 네. 그리고 기념품 샀어요. 지금 여기 있는 기념품들은 여러분들 겁니다. 이게 스타벅스 1호점에서 파는 에코백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임? 잘 보세요. 이거 들어가. 이거 열쇠고리.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5.99요. 이거 하나가. 에코백은 25,000원 정도 하죠. 이건 병따개다. 이거 병따개예요. 시애틀. 그 생각보다 안전하게 생겼음. 솔직히 병따개는 술 자주 마시는 분들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자석입니다. 이거 자석이에요. 뒤 자석이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 보여요? 이 열쇠고리는 솔직히 말해서 실용적이라고 산 거 아니에요. 반지 나서 산 거임. 뭔가 돌아가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댓글 적으신 분들 뽑아가지고 제가 아마 드릴 예정입니다. 네.